안녕하세요 여러분, 낙디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소재 추천 영상. 오늘은 그 중에서도 꾸밈 소재들을 주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인 에이콘에서 이번에 제작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도 에이콘에서 배경 소재와 일반 소재들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것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소재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에이콘 페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이콘은 다양한 창작자들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으로 선별된 고퀄리티의 소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작가님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에셋을 판매하거나 웹툰, 일러스트에 사용할 용도로 구매를 하고 계세요. 배경 소재와 3D 그리고 다양한 꾸밈 브러쉬가 시간 단축과 퀄리티 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나 소재를 쓴다고 다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저는 강사 일도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의 질의 응답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래저래 붙여두긴 했지만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그린 그림은 어딘가 어색하고 가시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작업물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에이콘 소재를 사용한 스피드 페인팅 영상을 보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레이아웃 단계입니다. 캐릭터의 구도와 배경을 간단하게 잡아줄 거예요. 지난 클큐 튜토리얼 영상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제발 저 3D 모델링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실에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공유를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에이콘에서 그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가동 범위가 더 넓었어요. 아무튼 이 전신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는 오늘 구도를 잡을 겁니다. 배경 소재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인물 위주로 작업을 할 거라 생략을 해줬어요. 대신에 다른 꾸밈 소재들을 이것저것 넣어줄 예정입니다. 구도를 잡았으면 스케치를 간단하게 얹어줄게요. 얼굴 대포름에는 본인의 그림에 맞게 수정해주도록 합시다. 저는 3D 소재를 주로 구도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얼굴도 3D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면 클립 스튜디오 2.0의 3D 얼굴 커스텀 기능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신 소재는 아무래도 전신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손가락 표현은 뭉툭한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저는 손만 따로 분리해둔 소재들을 애용하곤 합니다. 이건 제가 1년 전쯤인가? 구매해둔 소재인데 손마디에 튀어나온 모양이라던가 길이가 너무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블라우스를 입은 긴 머리 캐릭터를 그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을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 소재입니다. 남주를 위한 셔츠 제복 소재인데요. 펀딩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셔츠와 제복의 구조 어려운 거 알고 계신가요? 목 뒤쪽과 가슴팍의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선 작업을 해줄 때 고려하지 않으면 납작한 그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는 3D이기 때문에 형태가 망가질 걱정 없이 구도 위에 배치하고 변환을 하거나 선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이 벌어진 입체적인 구조를 그릴 때 혹은 복잡한 끈이 섞여있는 옷을 그릴 때 너무 편했어요. 소매도 같이 넣어줄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저 배치해볼게요.
그 다음은 머리카락을 그려줄 겁니다. 기본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소재를 배치해 줄 거예요. 머리카락 프리셋을 브러쉬로 만나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서 여러 헤어스타일을 구현해낼 수 있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랜덤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경우에 따라 선어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본 명암이 들어간 형태까지 사용해줄 수 있는데 저는 빛을 그림에 따라 다르게 넣는 편이어서 밑색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명암 버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이외에 사용된 소재는 자막과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배경은 클립 스튜디오 에셋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앞업지는 이동 흐리기를 사용하여 연성해 줄게요. 소재를 다 배치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마무리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걸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50% 정도는 내가 그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우기죠. 이 기묘한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본인의 그림체로 녹여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소재를 배치하고 났을 때 저는 선, 밑색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색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선화의 두께가 각각 다르다거나 빛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거나 3D 소재는 선 두께와 광원을 임의로 설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의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픽셀 유동화, 꼬집기 기능을 사용해서 선 두께를 강제로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본인의 작업 공정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3D 소재를 사용했으므로 휘도를 불투명도로 전환해주거나 곱하기 레이어를 얹어서 선이 사라지지 않게끔 보정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때 광원 기능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가 겹쳐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하나 빼먹었네요, 손 쪽에. 이러면 나중에 다 덮어서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소재가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일관적인 광원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원하는 방향에 광원을 넣어주고 유사한 톤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이때 레이어는 하나의 폴더 안에 넣어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의 PSD가 궁금하신 분들은 7월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는 빛받는 부분의 색감도 통일해주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나 하드라이트, 스크린, 발광 닷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색감을 통일해줘야만 어떠한 공간에 인물이 배치되어 있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어려운 연출을 골랐어요. 아래에서부터 빛이 올라오는 것 같은 설정을 해줬는데요. 조금 후회스러웠지만 늦었습니다. 초벌이 끝났습니다. 색감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재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부터는 개체끼리 구분하는 선과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폐쇄 그림자를 사용하여 머리카락과 옷과 인체 혹은 옷주름 등
형태가 달라지거나 겹치는 부분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빛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쓰다가는 그림이 타버릴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동시에 중간색을 활용하여 주름과 머리카락 세부 묘사를 넣어서 어색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숱이 부족한 부분은 차후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살려줄 예정이에요. 원래의 색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림자를 넣어준 만큼 밝은 색, 하이라이트를 추가해줍니다. 머리카락과 금속, 반짝이는 원단 등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명암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의 그림체에 맞게 머리카락을 추가하거나 위상에 얹어주도록 합니다. 저는 이때 중간색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색이란 회색 그림자 혹은 어두운 그림자 색상이랑 원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중간값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 소재에 터치와 변형이 많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소재를 사용하면서 미묘하게 어색하던 부분들도 이때 같이 수정해주도록 합시다. 3D를 2D로 옮겨오다 보면 둘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D 작업물에 맞게 변형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채색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림은 끝나지 않죠. 마지막 단계 후보정이 남았습니다. 추천하는 브러쉬는 빛 파티클이나 자연물 소재예요. 저는 액션 이펙트 소재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본인의 그림 속에 녹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소재는 본인의 그림에 보조바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본인 대신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작업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몇 가지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일러스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싶거나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에이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